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29일 금요일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금방 하루가 또 주말로 넘어가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라인 맞추려고 했는데 바로 생각나는 게 없네요. 어쨌든 그냥 좀 기분이 좋은 금요일인데요. 굉장히 우려했던 것만큼 시장이 좀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걱정을 해서 그런지 너가 걱정하는 건 기후야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방송 전까지 이제 밤사이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챙겨보느라 참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신없는 하루의 시작 되지 않으시라고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함께하는데 오늘까지만 저희가 이제 화상으로 미국 현지에 계신 교수님 만나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셨겠지만 뭐 애플이나 아마존, 인텔 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부터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실적에 초점을 맞춘 미국 증시라고 오늘 잡아봤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월마트 이야기 때문에 정말 주춤했었던 아마존 그리고 코스트코 이런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주춤해서 그 다음에 실적 발표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지수가 장 초반에 좀 부침을 딛고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마감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지수는 다우지수가 1.03% 오른 32,52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1.2% 오르면서 4,000선 계속해서 지켜내며 4,072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08% 올랐고요. 12,162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그 마감 지수를 이렇게 보는데 글씨가 좀 작나 봐요. 눈이 나빠진 건지 노안이 오려고 하나 계속해서 지금 숫자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적 경기 침체에 진입한 건 맞죠. 왜냐하면 2개 분기 연속 소폭치긴 하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GDP 발표 이후에 시장은 계속해서 안도 랠리를 펼쳤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부에서 발표한 2분기 GDP 증가율이 -0.9%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그 GDP 나우에서 계속해서 봤던 숫자가 한 1.2 정도였죠.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게 근데 0.9로 발표가 됐고요. 1.6% 정도 후퇴한 거죠. 1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기술적 침체다라고 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공식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다. 파월도 그랬고 옐런 재무부 장관도 이렇게 나와도 이건 지금 속보치고 확전치는 좀 수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공식적인 침체가 아니고 강력한 노동시장 그리고 여전히 꺾이지 않는 또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 지출을 고려했을 때 이게 실질적인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일 뿐 또 실질적인 경기 둔화 징후가 나타나는 곳은 없다라는 해석도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상승을 이끄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됐다라는 부분들을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S&P 500 내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올랐어요. 통신 서비스 정도만 제외하고 모든 섹터가 올랐는데 우리가 맵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맵을 보시죠. 그렇죠. 초록불이 훨씬 많죠. 여기 퀄컴이나 메타 정도가 빨간불인데 퀄컴이나 메타는 이제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부터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정규장에서도 메타의 주가는 5%대 하락, 퀄컴도 4%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여기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업체들 일부 하락을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2.85% 오른 276달러 선 마감이 됐고요. 애플의 주가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 관망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애프터마켓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실적 내용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0.87%, 아마존이 1%대 올랐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2.21% 오르면서 842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뭐 코카콜라, 코스트코 등의 종목들도 모두 1에서 2%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카드사 중에서는 마스터카드의 주가가 2% 넘게 강세, 뭐 비자는 0.42% 소폭 오름세 보였는데 금융주는 아쉽게도 조금 부침이 보였어요. JP모건이 0.37% 하락,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0.8% 소폭 내리는 모습 보였고요. 이 가운데 있는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는 뭐 존슨앤존슨, 릴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파이자, 에브비 같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물론 이제 우리 이항영 위원님께서 실적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지만 내용을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애플의 제가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플이 애프터마켓에서 얼마나 오르고 있을까요? 2.69%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0.36% 정도였는데 지금 161달러 선까지 올랐는데 실적 발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주당 순이익이 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 줄었어요. 그러나 시장 예상치가 1.16달러였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비트 한 거죠.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83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828억 1,000만 달러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를 웃돈 실적 발표 내용이 마감 후에 움직임이 상승으로 나타나게 이끌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 손실 기록을 했는데 20센트 나타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1,190억 9,000만 달러였는데 1,212억,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릿수가 달라졌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금 앞서서 애플의 주가 확인해 봤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본장에선 1%대 올랐는데 지금 아마존의 주가가 무려 1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이제 월마트발 악재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단기적인 하락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12%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분당 주당 순이익이 0.29달러로 예상치가 0.7달러였는데 이를 좀 하회하는 움직임이었고요.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179억 달러로 넘어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153억 달러 선으로 기록이 되면서 인텔은 그러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것 같은데 맞네요. 장중에도 1% 하락했는데 마감 후에도 이러한 좀 부진한 실적 발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7%대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면 어떡하지 하는 좀 우려감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우려를 씻어내는 움직임들이 보였고요. 이 가운데 이제 GDP 속보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게 속보치뿐이지 완전하게 확정된 건 아니다. 우리가 이제 3개월에 거쳐서 계속해서 발표가 3번 이뤄지죠.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그러한 또 시장의 해석과 함께
우리 미국 지수는 올랐습니다. 이 오른 분위기를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오늘 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함께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대장사랑 대표이사입니다. 미궁365는 대장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제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 및 긴장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릴렉싱 태아닌을 출시했는데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기능성 제품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수면 30분 전에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많은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잠을 원하세요? 잡숴봐. 미궁365를 검색하세요.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 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 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이 시장에서는 오늘 밤에 또 이어지는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애틀에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시애틀 2주 차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귀국합니다. 일주일을 앞당겨서 제가 6월 중순에 이제 방학해서 서울을 떠났는데 네. 미국 시장을 이렇게 돌이키고 회복을 시키고 이제 너무 빨리 올라가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미국 주가 반등 조금 예상은 했지만 너무 속도가 빨라서 네. 그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올라도 뭔가 불안감을 완전하게 씻어낼 수가 없는 게 좋아진 게 사실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르니까 완전한 불안감을 씻어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뭐 GDP 속보치 발표도 있었고 너무 챙겨볼 게 많은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이번 주가 제일 바쁜 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빅테크 실적이 다 있고 그다음에 GDP 발표, 그다음에 이제 그 연준 회의하고 이제 발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바쁜 것 같은데 그쵸. 오늘 준비한 것은 미국에서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릴리스된 2분기 경제 성장이 역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니 아니니 이제 이론이 많은데 네. 우리가 그 실질 경제 성장률과 명목 경제 성장률을 좀 구분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실제 명목 기준으로는 미국 경제가 작년에 11% 성장했고 올해도 한 10% 성장할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인플레이를 차감하면 실질 성장은 올해 뭐 한 1% 내외일 텐데. 그다음에 이제 뭐 요것까지 맞물린 그 파월이 이제 수요일 날 그 연준 회의 마치고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로드맵 관련돼서 한마디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애플, 아마존 포함해서 5대 기업이 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시간이 되면 뭐 개별 기업 얘기를 좀 하겠지만 다섯 가지 빅테크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까지 이야기 나눴었던 이제 GDP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파월도 그렇고 예론도 그렇고 코멘트들이 이 정도 나온 거 걱정하지 마. 수정될 거야. 뭐 이런 코멘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학교에서도 수업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중앙은행이나 이제 매크로 관련된 경제 지표는 다 실질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거고 기업들이 발표하는 매출이나 이익 데이터는 명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전혀 조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왜 차이가 나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1분기에 마이너스 1.6% 연율로
경제가 역성장을 했는데 2분기는 조금 플러스가 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0.9% 역성장을 했어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보통 그 재고를 좀 깔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 수요 위해서 근데 이제 재고 투자가 감소한 부분이 왜냐하면 월마트도 재고가 쌓였다 그러고 GM도 반도체가 모자라서 자동차 다 만들었는데 못 팔고 그런 게 수만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고 투자를 감소한 게 GDP 하락의 한 반 이상을 설명하고 소비가 물론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증가율이. 아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 주택가 투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앞으로도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월가는 경기 침체 뭐 논란이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아직 경기 침체는 뭐 어불성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기 명목 GDP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 때 명목 GDP가 하락을 하고 나서 지난 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엄청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기준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8, 9%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을 차감하고 우리가 실질 성장률을 얘기하니까 뭐 마이너스니 1%니 그러지만 명목 기준으로는 거의 10%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정의는 NBER이라는 그 학자, 그 비영리 단체에서 이 소득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그 다음에 소비투자 활동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섣불리 얘기하지 말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강조를 다시 하는데 명목 기준으로 미국 경제가 지난 한 50년 동안 연 한 6%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 2021년에 명목 기준으로 미국 경제가 11% 성장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인플레 덕이긴 하지만 인플레가 한 8, 9% 가니까 올해도 한 1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발표하는 숫자는 이 명목과 우리가 비교해야지 공평하다. 그래서 실제 이제 왜 이런 그 착시 현상이라면 착시 현상이 이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실질 GDP라는 것은 명목 GDP를 GDP 디플레이터, 약간 인플레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PI랑은 좀 틀린데 유사한 개념인데 그것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골드만 그 매크로 지표를 보면 작년에 미국 CPI가 한 5%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GDP가 한 6% 성장해서 작년에 명목으로 11%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미국 기업이 미국 그 CPI가 한 8%에서 9% 되고 실제 성장률이 1%라고 해도 명목 성장은 한 10%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무엇과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어제 그제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이 코카콜라, 유니레버, 오늘은 헐시라고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회사, 뭐 킴벌리 클락이라고 화장지 생리대 이런 기저귀 만드는 회사들이 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공통적으로 물량 증가는 거의 없지만 가격 상승을 해서 매출 증가율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기업 이익으로 결부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명목 GDP는 가격 인상이 반영이 된 명목 성장이고 실질은 가격 상승을 뺀 차감한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난 걸 이해하면 되는데 제가 요 네 개 회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헐시 초콜릿은 2분기에 물량이 5% 증가했습니다. 초콜릿 판매량이. 네. 근데 가격을 10%나 올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코카콜라는 물량이 4에서 8% 증가했고 제품 가격은 12%로 올렸습니다. 다 필수 소비재죠. 그다음에 유니레버 우리가 뭐 도브 샴푸,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는 물량이 2% 감소했는데 가격을 11% 올렸습니다. 킴벌리 클락 아까 말씀드린 화장지 이런 데 하는데 물량이 1% 감소하고 가격이 9% 상승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이 크게는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다르게 갈 수 있고 요즘 같은 구간이
경제 성장률이 실질 기준으로는 안 좋게 나오지만 네. 기업 중에 좋은 기업은 가격 정가력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제 필수 소비재 기업이 대표적이고 우리 뭐 빅테크도 어느 정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격 정가력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사실 그 GDP 발표 속보치 내용이 오늘 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교수님 GDP 좀 분석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교수님 몇 시간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과 명목 경제 성장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 그게 또 기업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 자료 올라오면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하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파월 의장이 요즘에 발언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또 자신감을 굉장히 다시 되찾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맞추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전 사실 아직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뭐 6개월 전만 해도 너무 늦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이 사람이 역시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첫 단추는 좀 늦게 끼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75BP로 모든 연준이 그 멤버들이 100% 동의를 했죠. 그래서 좀 시장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본인도 그런 그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월가에서 보는 거랑 연준이 내부를 생각하는 게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50BP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차례가 더 남았는데 각각 25BP를 올리면 그 올해 연말에 한 3.25에서 한 3.5 정도로 기준금리가 되면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지금 이제 갖춘 것 같아서 네.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나 뭐 경제 기업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장을 이제 좋게 그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우리 시장은 빨리 요거 지나가고 뭐 올해 하반기든 내년이든 금리 인하가 과연 언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성격이 급하게 그 이후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파월의 속내에도 내년쯤에는 요 이제 지수나 수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인하도 완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내용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일단 빅테크들의 2분기 성적표 이번에도 채점을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지금 뭐 30분 1시간 전에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네. 이제 그것까지 제가 성적을 매기지 못했는데 이제 코멘트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기존의 발표를 이번 주에 한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에도 A0였는데 네. A0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조금 약간 부진했지만 네. 그래도 선방을 했고 가이던스를 아주 좋게 줬죠. 그래서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다.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진짜 최고다. 이제 그런 그 확신을 다시 줬고 알파벳은 지난 1분기에 A-였는데 한 등급 내려서 B+. 그래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여기도 이제 비용 문제, 특히 사람을 너무 많이 채용을 해서 지난 1, 2년 사이에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R&D랑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계속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수익성을 좀 압박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여기도 상당히 그 좋은 회사다. 이제 그런 것을 확신을 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메타가 지난 1분기에 제가 이제 B0를 줬는데 네. 지금 장기 성장에 대한 의문이 더 그 좀 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성장이 지금 멈췄는데 알파벳 그 못지않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사람을 너무 많이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분기 기준으로는 인원이 1년 전보다 32% 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기본 한 2-30만 불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만 추가로 드는 게 한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이번에 저커버그가 컨퍼런스 콜에서 Q&A 다룬 걸 보면 엄청나게 본인이 그 긴장감을 갖고 비상 경영 체제로 들어가는데 하여간 결과는
C0 학점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발표한 애플하고 아마존은 둘 다 뭐 걱정한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이 나와서 제가 시간이 되면 약간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말씀하시죠. 네, 이 시장에 있어서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에 이번 분기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이 이 뒷장에도 나오듯이 달러의 움직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그 계속 유효할 것 같고 첫 번째는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주요 통화 대비 한 10% 절상이 됐고 뭐 엔화나 유로화 대비 절상 폭이 뭐 거의 20% 가까이 되죠. 그런데 IT 기업이 전체 그 매출 중에서 그 해외 그 미국 밖에서 이제 그 매출을 버는 게 한 60% 됩니다. 그러니까 실 달러가 강세일수록 해외에서 번 현지 통화로 벌은 매출을 달러로 이제 환산을 할 때 회계상 그 이제 그 실적 그 매출하고 이익의 타격을 보여주는데 실제 그 S&P 평균 기업의 그 평균 기업은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의 30%쯤 되거든요. 근데 달러가 10% 절상이 된다면 S&P 평균 기업은 EPS 타격이 한 2, 3% 되는데 IT 기업들은 특히 빅테크는 해외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크니까 이번 2분기에 본 것처럼 한 5에서 10% 이익에 타격을 줬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상당히 잘한 것 같고 그 빅테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미국 외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가 뭐 페이스북은 적게 15만 명, 알파벳은 한 16, 17만 명을 고용하는데 가장 인건비가 높은 사람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 기술직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95% 이상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 코스트죠. 그러니까 코스트는 달러 베이스고 매출은 이제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니까 그 미국 외 지역의 매출을 달러로 환산하면 환차손이 생기고 이제 마진이 스퀴즈 되는 그러한 그 좀 악순환이 1분기, 2분기에 되게 심화됐고 아마 하반기에도 그런 영향이 계속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보면 조금 좀 보수적입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어서 두 번째로 그 광고 시장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 가운데 메타나 알파벳에도 이 광고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의 둔화, 이게 뭐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도 영향이지만 그 같은 플랫폼 내에서의 싸움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디지털 광고 시장이 한 4, 5년 전만 해도 한 20% 매년 성장을 하다가 금년부터 이제 구조적으로 둔화가 돼서 한 잘해야 연에서 한 10에서 15% 그러니까 두 자릿수인데 낮은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성장이 둔화되면 그 밸류에이션을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2분기에 본 것처럼 성장성이 둔화가 되면 그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시클리칼리티가 그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메타 같은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 매출이 상당히 그 경기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었거든요. 성장이 이제 둔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은 계속 될 것 같고 실제 메타가 지금 한 14배요. 올해 이익 기준으로 알파벳이 한 20배쯤 되는데 이제 아직도 뭐 제 생각에는 저평가 국면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퍼가 적절한가? 이런 질문이 계속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왼쪽 그림이 과거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이 그 경기 변동에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쭉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장성도 둔화가 되면서 장기 성장성도 둔화가 되면서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매출 이익이 변동이 심해지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낮춰야 되는 과거보다 그런 국면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변화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매출의 그 분석 내용을 참고하면서 빅테크 관련한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그렇다면 2분기에 관련된 종목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지금 다섯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이제 좀 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고달러의 충격이
매출 증가율에도 그 임팩트가 있지만 이익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 그런 걸 감안하면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대부분 기업들이 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우리 빅테크 기업들도 고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특히 지난 1,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뽑았어요. 가령 알파벳 같은 데가 지난 분기, 2분기만 한 8천 명을 증원했다고 그러고 1년 동안은 3만 명 이상 증원을 했거든요. 근데 워낙 고임의 전문직 인력이니까,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뭐 머신 러닝 전문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수억씩 총급여랑 간접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비용 그 커스트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모든 기업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전부터 빅테크 CEO가 저커버그든 알파벳, 순다 피차이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력 증가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채용을 좀 신중하게 하겠다. 네. 그다음에 그 IT 관련된 그 기술직 아닌 거는 되게 신중하게 이제 채용을 하겠다. 심지어 이제 저커버그 CEO 같은 데는 이 회사가 본인이 소속감을 못 느끼고 본인이 기여를 못하면 아무 때나 회사를 그만두기를 권한다. 이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모든 그 빅테크 기업, 심지어 이제 조금 요즘 어렵다고 하는 메타도 미래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는 결국 설비 투자, 그러니까 증설하는 캐파를 늘리는 것과 R&D 부분은 전혀 건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게는 메타 같은 데도 분기 기준으로 한 15조 원에서 20조 원을 R&D랑 설비 투자 한 분기에. 그러니까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줄이지만 그 절약한 돈으로 미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이제 그런 거가 되게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되게 이제 주주 친화적이에요. 이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실적을 발표한 애플 같은 데도 현금 흐름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한테 환원했다고 발표를 했고, 알파벳 같은 데는 한 60억 달러를 지난 분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고, 심지어 메타같이 현금 흐름이 조금 요즘 빡빡한데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계속 배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시장, 디지털 광고의 장기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경기 변동성에 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을 과거보다는 우리가 높게 주긴 어렵다. 이제 이러한 질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하반기에도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네. 다섯 가지 특징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달러화의 움직임 그리고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3, 4, 5번에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운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꽤 많이 투자하시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그렇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에 이게 앞이 제대로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메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실적이 안 좋았던 회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 좋았던 마소는 뭐 하나 설명을 안 드려도 되고 아니면 시간이 되면 잠깐 얘기를 하는데 네. 메타는 결국 장기 성장성에 대한 그 질문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분기도 그 달러 이제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1%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 처음 매출이 역성장을 했는데 네. 현지 통화 기준으로 그러니까 달러로 컨버트하기 전에는 매출액이 3%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가이던스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매출액이 정체인데 비용이 22%가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인원 수가 32% 늘고 R&D 투자가 43%가 늘어서 어떻게 보면 비용이 22% 증가한 건 알파벳보다 비용 증가율이 더 높아요. 18%. 그러니까 상당히 그 비용 관리를 진짜 절실하게 메타가 해야 된다. 그러듯이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 투자를 한 9조 원을 지난 분기에 했고 R&D도 그 비슷하게 해서 한 20조 원을 지난 분기에 투자했어요. 설비 투자 R&D에.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는 그 산업에서 살아남고 커기 위해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절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퍼런스 콜, 이게 보통 이제 실적 발표하고 이제 경영진이 한 1시간 정도 그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불러서 컨퍼런스 콜하고 그거를 이제 라이브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아니면 녹음을 들을 수 있죠. 지금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저커버그 CEO가 되게 절실함을 제가 좀 느꼈어요. 보통은 되게 자신감이 있는데 물론 이번에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회사의 상황이 지금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절실하다. 비상경영 체제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나의 이메일에 그 operating with increased intensity. 그러니까 직원들 특히 관리자 보고 아주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이제 그 관리를 하면서 팀을 이끌어가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3분기 가이던스 좀 낮췄어요. 아마 이제 조금 제 생각에는 워낙 최근에 좀 좋지가 않으니까 그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제 약간 희망이 있는 것은 여기가 이제 애플의 그 개인 프라이버시 룰이 적용되고 나서 작년 하반기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는 AI를 많이 개발을 해서 개인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AI의 추천으로 그 개인과 상관없는 다른 피드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고객과 인게이지먼트, 접점이 많이 증가해서 이미 인스타그램은 이런 부분이 전체의 한 15%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그 비중을 한 40% 가까이, 30, 40% 하겠다. 이런 면이 성공이 하면 애플의 그 충격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은 여전히 좋은데 그 투자를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빅테크보다는 조금 줄어든 게 좀 안타까워요. 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티브 발마 CEO일 때 한 10년 넘게 헤맸는데 결국 사티아 나델라 CEO가 취임하고 나서 회사를 턴어라운드 하는데 전체 시간이 한 10여 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메타가 틀릴 수는 있지만 회사가 그 성장의 모멘텀으로 회사를 돌리는데 쉽지는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 투자자분들은 뭐 올해, 내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 메타가 추구하는 이 메타버스 관련한 산업이 얼마나 또 메타의 실적을 이끌 수 있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알파벳 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뭐 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 수준이 낮았고, 여기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해요. 그래서 매출액이 한 4%포인트 타격을 입었습니다. 강한 달러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검색 부분이 아주 좋았고,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한 28%. 물론 이제 작년보다 하락을 했지만, 그래서 여기도 그 순다 피차이 CEO가 우리는 세계에서 기술이 제일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 사이언스 기술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장점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자사주 매입을 한 20조 원 했어요. 지난 분기에만. 한번 대단하죠. 그래서 계속 뭐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역시 장기 보유에 좋은 종목이라고 보이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강한 달러에도 큰 타격을 안 입어서 40%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클라우드, 아즈어 부분이 생각보다는 조금 증가율이 약했는데 그래도 자기네는 이 전사적으로 이 클라우드 중심으로 간다는 걸 되게 그 CEO 사티아 나달라가 얘기를 했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 그러니까 여기는 그 6월 달에 이제 그 회계 연도가 끝나는데 이번 7월부터 시작한 회계 연도의 가이던스를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될 것이다. 아주 좋은 네. 가이던스를 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빅테크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데 수요일 날 기여를 했죠. 되게. 그래서 좋았고 뭐 애플, 아마존 다 상당히 무난한 실적을 발표한 것 같고 이제 네. 아마존은 AWS가 뭐 매출 증가율도 33%, 마진이 30%, 역시 최고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저희 또 뒤에 방송도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오늘 빅테크 관련한 실적 코멘트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교수님, 다음 주에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뵙겠네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네. 한국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를 보는 눈.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께서 유퀴즈 요거 나온 거여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들만 나가는 거잖아요. 저도 언젠간 유퀴즈에 나가는 그날을 꿈꾸며 저희 이번에는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양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현입니다. 위원님도 유퀴즈 한번 나가시죠. 아, 전 안 나갑니다. 저는 부르지도 네. 않지만 네. 저는 그런 데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 문제 틀려요. 틀리면 어때요? 아유, 상식적인 거 요즘 문제가 좀 낮아졌더라고요. 네. 상식이. 근데 그걸 다 맞춘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저는 오근영 부장 맞추셨겠죠. 뭐. 그 맞췄는지는 까먹었네요. 네. 맞추셨겠죠, 당연히. 네. 예, 저는 부르면 나가도록. 부를 이유도 없겠지만요.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시장 이야기 쭉 나눠볼 텐데요. 네네. GDP가 연속 하락이 나타났는데도 시장이. 그러니까요. 미국 시장 지금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네. 보이고 있고요. 앞서 잠시 전에 네. 이남욱 교수가 워낙 이런 디테일이 많이 설명해 그쵸. 주셨잖아요. 어찌됐건 2분기 연속 GDP는 하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약하게 출발을 한 듯 하다가 결국 다시금 올라가면서 네. 이틀 연속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졌죠. 물론 어저께만큼은 아닙니다. 어저께 나스닥이 4% 올라갔잖아요. 네. 오늘 한 1% 추가 상승했고요. S&P 500도 어저께랑 약간 부족한 정도지만 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물론 예비치입니다만 2분기에 가 마이너스 0.9가 났고요. 이 오른쪽은 다시 이제 플러스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월가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맞출지 안 맞출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실적 오늘 주가의 반등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보면 실적 시즌이 우려보다는 견조하다는 거 분명히 다들 팩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S&P 500 기업의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평균 한 72%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대보다 높은 이익을 발표했어요. 다만 이 수치가 냉정히 보면 평균보다 약간 부족합니다. 그리고 평균 8.9% 정도가 이익을 빗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5.6% 정도입니다. 다만 오늘 거 나오는 걸 보면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약간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견조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큰 특징에서 보면 마진 축소가 지금 현실화된 거가 이번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만 비즈니스의 펀더멘탈은 매우 튼튼하다는 것을 지금 확인되는 모습이었고 그런 것들이 보면 실적 자체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비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소비가 지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은행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뭔가 좀 투자하시면 괜찮았고 특히 오늘까지도 주가 올라갔던 것은 연준 의장의 뭔가 좀 자신감이 앞서 그런 걸 설명하셨지만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추가되면서 네.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된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을 다 들으셨죠. 네. MBER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MBER이라는 것은 1920년에 돼갖고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리세션에 대한 콜을 하는 거예요. 리세션에 정확하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공지가 뜨나요? 아, 그걸 제가 말씀드릴 텐데. 리세션 이러면서 네. 공지 뜨나요? 그건 제가 물론 어떤 항목을 본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MBER 중에서도 경기판단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발표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앞서도 나왔지만 고용이라든가 소득, 생산, 소비 투자 등을 광범위하게 고려하는데 지금 보면 고용도 괜찮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에 리세션이 선언되면 만에 네. 하나 리세션이 선언되면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리세션에 들어간 첫 번째입니다. 사상 처음이 되겠고요. 소득 상황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소비 투자가 특히 소비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은 약간 슬로우하지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일부의 월가나 이런 분들은 아 이거 리세션이 아니다. 리세션을 얘기할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언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언제 궁금했는데 비공개예요? 비공개입니다. 언제 그러니까 마치 이거 비공개고요. 언제 한다고도 예고를 안 하고요. 언제 해요? 발표할 거라고 얘기 안 하고 심지어는 언제 발표한 다음에 언제 자기네가 모여서 얘기했다는 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보면 리세션이 2분기 GDP가 나온 다음에 한참 있다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통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늦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늦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에서 혹시 발표하더라도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이제 비공개라는 게 원칙이 되겠고요. 여기 오타가 하나 났는데 6월 18일이랑 6월 8일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사람이 늦게 발표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는요. 2분기 GDP가 나오기도 전인 6월 8일 날 발표했어요. 이건 저도 하겠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이미 6월 8일 날 그때 찾아보시면 6월 네. 8일 날 이미 2월 달부터 리세션에 들어갔다라고 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7월 말이잖아요. 네. 7월 말에 예비치가 나오는데 그런 건 상관없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르고 늦고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거는 비공개가 언제 한다는 건 안 나오면 되고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 오늘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8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네.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런데 모여서 하겠지만 네. 언제 할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넬 옐런 재무장관이 어저께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네. 얘기했고요. 한 일주일 전에 제롬 제넬 옐런이 한번 얘기했어요. 리세션이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재무부의 컨퍼런스에 나왔어요. 재무부에서 회담을 하는데 회견하는데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넬 연장은 고용시장 말씀드렸던 고용부상 시장 그리고 가계부채의 디폴트율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소비 이런 것들이 여전히 견조하고 비즈니스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GDP의 마이너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리세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다만 이거는 각자 판단이 다르니까요. 이건 공식적일 뿐이고 투자 심리가 중요한데 오늘까지 보면 투자 심리가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뭐 이전에도 발표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지나고 나서 발표했다라는 맞아요. 그 점을 들어봤을 때는 이미 우리는 느끼는데 그들만 늦게 발표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고 1920년부터 생겼고 여기 제가 그때 한번 예전에 한번 들은 걸 보면 네. 여태까지 그 경제학 노벨상 받은 분 있잖아요. 노벨 네. 경제학 받은 사람이 25명 정도가 그 여기를 거쳐갔거나 현지도 있고 뭐 이렇게 속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분들이네요.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제넬 옐런 장관의 그 남편도 네네.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분도 여기에 뭐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오늘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막 CNBC에서 엄청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일 저는 기분 좋았던 문구가 네. gave upbeat guidance for the third quarter. 네, 발음 굉장히 구수하게 안 굴려봤습니다. 네. 이 내용이 어쨌든 그 주가를 두 자릿수 애프터마켓에서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네, 미친 거겠죠? 그 어제 메타 플랫폼 얘기할 때 네. 제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는 분은요. 메타 플랫폼이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 1% 매출이 마이너스 났어요. 네. 그리고 이번 현재 진행되는 분기에 가이던스를 앞서 이남우 교수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했고 어떤 뭐 위기감을 조성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계산을 따르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1%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11% 떨어진다는 건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저께 메타 플랫폼이었고요. 오늘 11개 섹터가 다 올라갔는데 유독 하나 빠진 것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것은 딱 두 개잖아요. 결국은요. 아마존 앤 애플이잖아요. 지금요.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이요. 일단 1190억인데 1213억이 나왔고요. AWS가 197억이 나왔고요. 광고가 좋게 나왔고요. 핵심은 다 그럼 잊어버리셔도 되겠고요. 나중에 또 표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3분기 가이던스가 기대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1264가 지금 월가 예상치인데 1250에서 1309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정기장에서 1%, 시간에서 지금 10% 13%요.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마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것을 이제 표를 구성한 게 이겁니다. 피규어를 보면 우리가 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초록색이 많이 보이면 좋은 거예요. 대부분이 다 비트가 인터내셔널이 비스네요. 네, 다 비트. 하여튼 비트가 많았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 이제 그 가이던스를 갖고 만든 건데 가이던스도 지금 비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부분이 비트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표가 되겠고요.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은 조금 더 늦게 나와서 뭐 월요일에 조금 더 아니면 내일 주말 아니시면 조금 더 시각적인 걸 보여드릴 텐데 우리 위원님 급하셨죠? 오늘 지금 실적 발표되자마자 자료 만드셔서 미음출 매출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네. 애교죠 네. 미주미에서 저 정도의 오타는 애교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걸 갖고 복사해서 붙여갖고 카피 떠갖고 그냥 높은 분한테 지점장님이나 리서치 센터장 이런 데 보고했다가는 박살나게 욕 먹어요. 그래서 네, 좀 못하는 이해를 해주셔야 좋겠어요. 실적 내용 보는데 서비스에서 약간 미스가 나온 거잖아요. 서비스가 하나 매출을 네. 났는데 성장률을 보면 매출이 서비스가 최고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서비스가 바로 구독입니다. 구독. 네. 구독 보면 애플 뮤직 하시는 분 있죠.
애플 TV, TV. 저 같은 사람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아이클라우드 좀 하는 사람 다 그런 거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가 성장률은 최고 누구야? 다만 실적이 약간 부족했죠. 작년이나 올해 1분기보다는 성장률은 줄어들었는데 왜 아마존 모드 애플을 주목하셔야 되냐면 애플의 총 마진율 있죠. 오늘 모든 수치 중에 기억하실 건 이거 하나입니다. 총 마진율이 빗했어요. 이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아마존과 애플 중에 애플이 중요한 이유는 애플은 어찌됐건 제품 구성이 특히 아이폰만 보더라도 아이패드만 보더라도 다른 것보다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비싼 것만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애플의 아이폰의 SE인가 제일 싼 것도 상당히 비싸요. 600불 뭐 700불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로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돈이 약간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다 그래갖고 지금 애플을 주목한 거거든요. 근데 애플이 오늘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다만 애플은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가이던스를 발표하기 때문에 애플은 가이던스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보시면 전부 다 비트죠. 비트. 대부분이 비트죠. 서비스가 약간 미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이거지만 대부분이 비트였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컴퓨터 쪽을 줄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걸 전부 다 비트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웬만한 네. 게 비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로스 마진, 아포레이팅 마진 모두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예, 이거잖아요. 애프터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누구보다도 뭐 나스닥 선물이나 시간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네. 분위기를 아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건데 댓글에 보면 많습니다. 좋다는 분 저게 무슨 의미겠지. 막 엄청 싸우시는데 싸우실 필요 없고 그냥 현재 상황을 지금 시간의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겠고요. 애플이 지금 잠시 전에 봤을 때 3%가 넘게 지금 시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이 12.2였는데 지금 뭐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테슬라도 올라서 어제랑은 약간 또 딴판이죠. 딴판. 다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마감된 건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도 키움증권에서 세미나를 할 때도 말씀드렸고 사실 어저께도 말씀드리려다가 재수 없을 수 있어서 말을 안 했는데 우리가 보면 그 FOMC 회의 날 있죠. FOMC 날은 2020년 이후에 대부분이 올랐어요. 특히 올해는 대부분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FOMC 다음 날은요. 빠졌죠. 2020년 이후에 보면 상승 확률이 32%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약간 저는 어저께 밤에 하면서 약간 떨어지더라도 예, 얘기했는데 오늘 올랐어요. 그래서 통계는 그냥 통계일 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이 오늘 좀 시간에서 상황 괜찮다라는 거. 섹터별로 보더라도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까지 해서 대부분 좀 올라가고 있고 네. 여기 보면 여기는 딱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마존 형님 때문에 4%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저희가 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애프터마켓의 움직임들도 뭐 그닥 좋지 못합니다. 네, 마티 플랫폼 5% 나왔고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에서 지금 가이던스까지 가면 이거 그 매출 성장률이거든요. 가이던스 가면 이게 마이너스 지금 2에서 마이너스 11%가니까 평균 잡으면 마이너스 5%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미디언 가격으로 보면 네. 그래서 마이너스 5-6%가 상당히 실망스럽고 바로 이것이 메타 플랫폼의 주가의 하락의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보시면 투자 의견은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은근히 멀가에서 지금 시각은 메타 플랫폼을 오히려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가치가 있다. 오히려 밸류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쪽에 약간 보수로 보는 사람들도 팡 주식에 하나를 사야 되면 메타를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동의 여부랑 상관없이 저는 이제 지금 동의를 안 하지만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이 어저께 갖고 바뀐 적은 없어요. 다만 목표 주가는요. 21곳이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낮췄잖아요. 자기네 낮췄는 무슨 항우장사라고 낮추는 거죠.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앞서 지금 당장 적자인데 당연합니다. 저커버그가 얘기한 게 있어요. 작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거를 자기네가 이거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2035년이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메타버스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2035년. 아 이거 그 저커버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 의견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커버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거 목표 주가 올릴 사람은 없죠 지금. 어떤 키뱅크는 190에서 196 워낙 안 좋게 미리 봤기 때문에 약간 올렸지만 대부분은 지금 투자하기 목표 주가 이렇게 내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그거 다 준비를 다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요. 내일 주말 라이브 시간인데 오전 10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9시 하자 그래갖고 오늘 제가 저기 올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많은 쪽에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설문조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내일은 주말 라이브.
내일 또 오늘 밤 시장 분위기와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했었던 주간 단위 그리고 다음 주 시장까지 정리를 또 해주실 테니까요. 내일 오전 9시 또는 10시 미리 공지를 해주신다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GDP 속보치의 마이너스에 방점을 둘까요? 아니면 애플의 실적 또 아마존의 장밋빛 전망에 방점을 둘까요? 아, 부디 후자 그러니까 좋은 소식에 더 환호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환호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부분은 가시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